자, 오늘 제16권째입니다. 그죠? 책에는 뭐라고 해놨죠? 13권이라 해놨죠? 편집하는 사람이 함경을 한 번도 안본 사람이거든요. 출판사에서는 그거 지워버리세요. 아니면 그 옆에 제13권자 빼고 성수미 산정품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한글로. 예? 그리고 그 위에 머릿말 한번 보세요. 근제일, 이거 맞습니까? 세주 명품 아니겠죠? 이거는 근제16, 성수미 산정품, 뭐 이렇게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보리장 대신에 뭐 써야 되죠? 도리천, 그죠? 도리천궁, 그 성수미 산정 도리천 서고, 보현보살이 아니고 또 누구? 법회 보살. 어디 한지 아시겠습니까? 이 위에 부분 말씀입니다. 그죠? 지금 이거 다 틀린 겁니다. 머리말 확다 지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뭐라고 써야 됩니까? 열애의 의정보에 대해서 법문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뭐라고 써야 되죠? 십주 법문. 그리고 반강은 족지 반강 해야 되죠. 그죠? 비르자나 열애가 방 치강 이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미강강 이게 아니고 어디입니까? 발가락에서 반강한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해하시지 마시고 그냥 그 듣기만 하십시오. 그뭐 복잡한 거 전혀 모르셔도 돼요. 예. 그런데 이것만 확실히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을 드린 거제 목소리만 또렷이 들렸다 그러면은 그대로 행복하신 겁니다. 제가 아마 하장세계품인가 거기서 강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부산 법무사 옆쪽 어디에 가면은 삼성에서 만든 아울렛이 큰게 있습니다. 명품 파는데. 그리고 김해 쪽에 가면 롯데 아울렛이 있습니다. 서울역에 가면 또 롯데 아울렛이 있고 명품 파는데 굉장히 많은데 거기 아무리 가봤자 명품 제 맡은 명품 없어요. 제 눈만 요는 것도 안 팔고 요 혀도 안 팔고 이 그렇죠? 거기 아무것도 안 팝니다. 아니 아무것도 안 파는 게 아니고 번 외에 명품들은 많아요. 진짜 명품은 이렇게 말하고 보고 듣고 이해 안 가고 이해 안 가고 절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안 하고 그러나 가는 길이 그것뿐이니까 서로 냄새나게 이렇게 말을 던지고 여러분들 아는 척 하시고 배운 것처럼 이렇게 느껴야 되지 절대 이해 갈수 있는 대목이 아닙니다. 제가 요번에 이거 성수미 산정품 도리천 하면서 이 책을 전에 좀 해놨던 거 이걸 마련했습니다. 제 거는 이렇게 좀 뭔가 달라야 되니까 칼라입니다. 예, 제 거는 보면 중간중간 칼라 멋지죠? 이렇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곧 칼라로 해서 정식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품을 확 정리를 했습니다. 요것만 야무지게 보시면은 우리 어른 스님께서 무자비자 스님께서 한문을 그 우리 한문 교재 있잖아요, 그죠? 그걸 청량국사 거를 다참 머리 세시도록 해가지고 감옥을 다시 과판을 절에서는 과판이라죠, 과판. 그 과판을 한글과 한문으로 이렇게 우리 제목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요 밑에 나오는 내용들은 어떠한 내용들이다니까 위에 제목을 달았잖아요, 그죠? 제목이 그게 이제 과판 제목입니다, 그죠? 이해가시나요? 예, 그걸 갖다 표로 처리했으니까 표해 여기 과판입니다. 예, 표해 과판. 예, 표로 처리해라 이 말이죠. 표해 표로 이해하기 쉽게 이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건데 요거 한 것만 있으면은 함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는 편합니다. 제가 요걸 가지고 강의해 보니까 우리 학인들을 가르칠 때한두 시간 반 정도 하니까 함경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전체 캐테고리 있잖아요. 깨끗하게 이제 이해는 됩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게 그뭐 강구 선전처럼 이해하는 거고 맛보기고 진짜는 어때야 될까요? 경전을 계속 반복해서 읽는 것뿐입니다. 읽고 느끼고 그다음에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보는 거 그것뿐이죠. 오늘은
이 성수미 산정품 뭐 첫 꼭지를 좀 열어야 되니까 진도를 좀 나가겠습니다만은 이 도리천부터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수미산 꼭대기. 그 하늘과 땅 사이에는 뭐가 있죠? 꽃비가 내리는 그 사왕천, 우화천이라 하죠. 우화천. 그죠? 하늘과 땅 사이에 꽃비가 내리더니 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사왕천에서 우리 절에 들어가면 사천왕이 있는데 그 뭐라고 우화 이런 거 써놓지요. 예, 꽃비. 예, 그 바로 위에 있는 게 뭡니까? 도리천입니다. 여기서 저 도리천 제일 대빵 누구죠? 제석천. 천제석이라고 하고 석재하니 뭐 제석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제석천입니다. 그 요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뭐 사왕천도 짚어야 되고 도리천도 짚어야 되고 그 뭐 또 부처님 그 어머니 돌아가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도리천에 환생하셨다 하죠. 그죠? 그런 전설도 있고 그 도리천에 환생하셔가지고 부처님께서 직접 가셔가지고 또 한 서너 달 법문하시고 내려오셨다 하죠. 그 도리천입니다. 이렇게 해야 좀 친근감이 가니까. 잘 모르겠다고 도리도리 도리천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드디어 어딥니까? 현명한 사람의 길로 가는 사면의 첫 발짝이다 이거죠. 사면은 뭐죠? 십주, 십행, 십해양. 그러니까 여기서 도리천에서는 여섯 품이 설해집니다. 그 다음에 야마천에서는 네 품, 도솔천에서는 세 품, 타자제천에서는 일품이 설해지죠. 천상설법이 그 뒤에 여덟 품하고 앞에 여섯 품하고 합쳐서 좀 몇 품입니까? 열네 품이 천상설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살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보살이 아니라 자리 이타행을 할 수 있는 사람. 나에게도 이롭고 남을 위해서 굉장히 이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 그러니까 앞에서 십신에서는 그 대목이 땅에서는 어디서 배웠습니까? 정행품에서 배웠죠. 청정한 행. 뭐 똥 눌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밥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꼬불꼬불한 길을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고등 길을 갈 때는 어떻게 해요? 높은 길을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손 씻을 때는 어떻고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말할 때는 어떻고 이런 것 다 배운 청정행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정행품에서 나오고 그 정행품을 다시 뭉뚱그려서 개성으로 정리한 부분이 보배처럼 정리해놨죠. 막 개성이 막 쏟아질 듯이 나온 부분이 있었죠. 어딥니까? 현수품 두 건이 있었죠. 그죠? 네. 그런 것에서 힘을 얻어서 드디어 이제 범부로부터 그 마치 매미가 껍데기 벗어 던지고 날개를 빌어서 군병에서 얻듯이 그래서 도리천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 시에 열애 위실 역고로 시방일체 세계 일일사천하 연부제 중에 실견 열애가 자으수하으시던 가교보살이 성불실력하고 이 연설법하여 미부자위 항대업을 이르시니라. 그때에 이 시에 열애의 위실력으로 우리가 강명각풍을 배웠습니다만 열애의 위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늘 있는 겁니다. 장불멸이라. 예. 장불멸이라. 해인사 일주문 들어가기 전에 그 양 기둥에 있는 게 뭐죠? 역 천겁이 불고요. 천년이 지나더라도 천겁을 지나더라도 중고품이 되지 아니하고 극 만세의 장금이라. 만세를 또 흘러가더라도 또 지나오더라도 늘 쌤삐다 이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눈을 깜짝거리고 냄새를 킁킁거리고 맡고 그리고 남방 앵겨부터 싸우기도 하고 이 먹고 이렇게 신비롭거든. 그게 바로 여기서는 그때의 열의 위실력.
예. 지금 우리 모든 이런 게 지금 대작 불사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도솔 내의상 하시고 비람 강생상 사문 유가상 유성 출가상 수화 항마상 뭐다 뭐죠? 설산 수도상 수화 항마상 녹은 전법상 쌍님 열반상 뭐 이 여덟 가지 하암경에 누차 나옵니다. 여기도 그런 것을 하암경에서는 대작 불사랍니다. 대작 불사. 우리가 지금 여기서 대작 불사는 집 짓는 유입법 그것도 좋죠. 무입법도 있겠지만 이거는 뭐 말할 수 없는 대작불사입니다. 조금 시간 나면은 나중에 뭐 요거 가지고 오늘 조금 하겠습니다만은 신심납니다. 신심나. 여기서 열의 위실력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지금 사상적으로 물들어지고 지식적으로 교육되어지고 이것 외에 부모 미생전에 그 위실력, 그죠? 근본 위실력으로 시방일체 세계의 낱낱 사천하 연부제를 모두 다 보니 그거 아니면 볼 수가 없죠. 여래께서 나무 아래에 앉아 계셨는데 각기 보살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법을 연설하여 항상 부처님을 대하지 않음이 없었다고 말했다. 옛날에는 조금 믿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요즘은 안 그렇고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법을 연설하는데 KBS 방송국에서 방송하는데 집집마다 전부 다 테레비 앞에 마주 보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하더라. 이렇게 하면 훤합니까? 그 다음 대목 한번 봅시다. 이 시에 세존이 분리일체 보리수화하고 이 상승수미하사 항체석전하신데 그때 세존께서 일체 보리수 아래를 어떻게 떠나지 아니하시고 수미산에 오르시어 제석천의 궁전으로 향하셨다. 믿어집니까? 저는 믿어집니다. 낯선 동네 가가지고 저기 보름따리가 초생따리가 물어보니 뭐 뭐라 했죠? 나 이 동네 처음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 했다든가 뭐 부처님이 보시던 장 그 달입니다. 지금 우리도 보고 있고 부처님이 보시던 장 그 마음이고 지금 우리도 보고 있고 이 뭐 어떻게? 누구 입장에서 더 뭐 밝게 주어지고 누구 입장에서 더 어둡게 주어지고 한 것은 하나도 없고 그 사람의 의변 따라서 혼탁이 있을 뿐이래. 달은 청탁이 없고 단지 그 물에 파도가 있고 물에 맑고 탁한 것만 있을 뿐이래. 우리 본심은 아무 문제 없다 그죠? 자, 그래서, 예쁜들은 뭐 이렇게 비유를 하죠. 옛날에는 비유하기 힘드니까 요새는 뭐 테레비 있으면 깨끗하게 설명이 되는데, 배가 세 척이 있습니다. 부산에 가면 이제, 달 뜰 때, 보름 날 때 방생 가는 분들도 계시고 막 이래가지고, 나무아미 탑을 타고 그래요. 배 띄워놓고, 실제적으로 부산 앞바다는 그렇게 합니다. 보름 달 뜨면은. 세 척의 배를 가지고, 한 척은 계류장에 배를 묶어놓은 데 가만히 닻을 내리고 정박해가지고 이렇게 달 구경을 하고 있고 두 척의 배는 하나는 저쪽에 오륙도 쪽으로 나가고 외양 쪽으로 동쪽으로 가고 하나는 저기 미포 송정 쪽으로 또 서쪽으로 그리고 하나는 남쪽으로 가고 하나는 북쪽으로 간다. 달은 하나인데 남쪽으로 가는 배가 거제도까지 갔다. 달이 어디까지 따라갔겠어요? 거제도까지 따라갔는데 달은 따라간 바가 없지만은 따라갔고 저기 송정으로 올라가서 울산으로 온 배는 달이 부산에 뭐 강한대기 묶어놨나 뭐 따라올까요? 안 따라갈까요? 따라왔는데 따라온 바가 없는데 강한대기에서 정박해가 있던 배는 어떻습니까? 달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그 자리에 부동하면서 움직이지 않았지만은 인연 따라서 가는 데만큼 다 갔다. 도리천에서 동시에 설법이 되고 야마천도 동시에 되고 타자제천, 도솔천,
옛날에 영산해상의 영산불멸이란 말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지금이 영산불멸이잖아요. 영산불멸이란 말이 요겁니다. 영산불리죠. 이게 영산해상이죠. 뭐 한용운 스님의 시처럼 님은 같지만 나는 차마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는 것처럼 갈 수 없어요. 열애자는 무소종내며 영무소거라.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그 열애라고 하는 것은 무동정이라 하죠. 자, 그때 세종께서 일체 보리수 아래를 떠나지 아니하고 한 보리수가 아닙니다. 일체 보리수입니다. 우리가 강명각품 저 앞에서 이렇게 배웠죠. 문수보살 몇 분? 불찰 미진수 문수보살. 그죠? 아미타불 몇 분? 360만왕 11만 9500 동명동호 대자대비 아동도사 아미타부. 열애 명호품 할 때 제가 그랬죠. 부처님 이름 몇 명? 모든 그대의 이름 바로 그대로 모든 중생의 숫자만큼 부처님의 이름. 그런 뜻입니다. 일체 문수가 그때 개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동시에 한계성을 설했다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우리가 여기 뭐 성도 다르고 인물도 다르고 태생도 다 다르지만은 본심 하나는 동시에 똑같거든. 무엇이 다르냐고. 그거 자신있게 주장해도 되죠. 좀 더 배워야 될 거야, 알 것 같은데, 그거 없어요. 형각스님은 딱 그려보죠. 부재망상 불구진인이라. 뭐, 더 이상 구할 부처 없고, 없을 니 중생 없다. 그냥 지금 당장만 정직하고, 여실지견해라. 진실한 지견으로 살면 된다. 그런데 그게, 아, 이러면 안 될 게, 뭔가 내가 뭐 부족하다 싶지만은,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부족하지. 이대로 넉넉하죠. 그래도 좀 넘치지는 말고요. 잘 모르면서. 그래도 희망 가지고 살아도 괜찮은데, 뭐, 잘 모르면서 깨달은 척 착각하면 그걸 정상만인이라 그래요. 그걸 정확한 요즘 말로는 부도수표라고 그래요. 아무 짝이 쓸 수 없는 거라. 부도수표가 위조수표. 그럼 맞아 죽어요, 그게. 지가 거지 같은 게 지가 왕이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왕한테 걸려가지고, 얼반 죽었잖아요. 어디 힘 좀 서는 사람이, 주먹 좀 서는 사람이, 크, 누구 하고 누구 알고 한다다가, 또 누구 안 할까, 누구 안다, 이랬까, 그거 내다, 이랬까, 뭐 깜짝 놀라버렸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다. 거짓말도 그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것도 싫어. 자. 여기서 일체 보리수 아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런 말은 자 이게 부처님 입장에 그 뭐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그래 이렇게 함경을 이렇게 한참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경전하다 보면 나는 어찌 이렇게 복이 많은고 어찌 이렇게 금생의 눈을 가지고 이걸 보게 됐지 이 생각을 하면서 감탄에 졌다가 청량국사도 막 훌륭하게 남겨놓은 게 있고 통현장자도 남겨놓은 게 있고 또 뭐 규기대사라든지 의상스님이라든지 여러분들이 한경 많이 남겨놓은 게 많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 당신 음식이고 그거는 다 당신 것이고 내 된장찌개는 이제 내가 끓인다. 제가 강의 아무리 하지만 강의 듣는 거는 여러분들이 강의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요리 강사일 뿐이라 집에 가서 요리는 누가 해야 돼요? 당신이 직접 마시게 당신 레시피대로 그렇게 변화가 필요하죠. 이 함경은 막 그런 그 비슷한 것이래. 나중에 저 뒤에 함경 한참 읽다 보면은 찌개다시 같은 사람도 있고 이거 뭐 저기 궁중요리도 있고 그렇거든. 진짜 낀 게 들어간 게 있어. 근데 여기서는 최소한의 그 자리에서 일체 보리수라든지 일체라든지 적시라든지 뭐 수미산이라든지 궁전이라든지 제석천 이런 거는 원판입니다. 원판. 그래 마치 하나는 금덩어리로 이렇게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은덩어리로 만들고 하나는 수정으로 만들고 하나는 유리로 만들었죠. 그 산이 뭡니까? 사천왕천 아닙니까? 그죠? 사천왕천 하나는 금으로 하늘 금으로 하나는 천 은으로 하늘의 은으로 하나는 천유리로 하늘의 유리로 하나는 하늘의 수정으로 만드는 그 위에 서재가 있으니까 도덕적인 기반이 믿음을 가지고 공덕 있게 사는 것이 확실히 쓴 사람들은 요 대목이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헛것처럼 해가지고 계속 동으로 서로 갈라져 가면서 다리 짓따라가는 줄 착각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눈 깜짝깜짝깜짝 거리고 뭘 해야 됩니까? 제 강의할 때처럼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면 이게 사이키 조명. 예? 하, 이러면 깜짝깜짝 사이키 조명 같은데 등은 움직인 게 없고 누구만 움직였어요? 지만 움직였다. 한 번도 움직인 적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원정사의 사위국의 일륜어리 달 하나가 망고의 장불멸이라 망고의 영원토록 사라지지 아니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자, 그다음에 시에 재석천이제 묘성전전이라가 요견불례하고 그때에 재석천이 묘성전 묘하게 아름다운 궁전 재석천 궁이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 공덕을 귀하게 여긴다 했으니까 뭐 공작물 하나 하더라도 얼마나 이쁜 걸 하고 그릇 하나 만들더라도 그냥 삐까뻔쩍하게 안 하겠습니까? 마치 우리 절에서 단청 하듯이 그죠? 저렇게 단청 탱화를 저렇게 하듯이 마음의 색깔을 갖다가 흰색으로 그냥 쭉쭉 걸어놓자 속에 안 차니까 마음의 모양이라든지 색깔은 하나도 없지만 어떻게든 생각에 그런 아름다운 거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금색도 있고 그리고 귀한 재료들 다 갖다 꼽아가지고 앵간하면 막 저렇게 하시는 것도 비로들 하는 것도 좋지만은 진짜 하려면은 진짜 금을 이어야 돼요. 자꾸 저래 하면 나중에 위조 인생이다. 저는 학인 선생님들한테 복사하는 것도 파는 책은 절대 복사하지 말고 진품으로 사가 쓰라. 인생 얼마 산다고 자꾸 복사품으로 사노. 그런데 뭐 이런 것처럼 유인물 급하게 해야 되고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런 거는 임시로 복사를 하지만 진짜로 해야 되는 거는 복사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인쇄소 가서 이거 확인을 했는데 내일 모레 한 달 뒤에 이거 폐기 처분됩니다. 이게 칼라로 이렇게 해드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여러분들 나눠드는 게 폐기 처분됩니다. 그래도 잠시 쓰더라도 진품 써야 돼요. 어려운 거 쓰시면 안 돼요. 그 복사본 아닙니다. 인쇄본입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재석이 묘성전에서 묘하다는 것은 범상치 않다는 얘기고 정말 그거 혼탁한데 빠지지 않는다, 추집지 않다는 게 묘한 것이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다른 거 그 무엇보다도 더 굉장히 아름답고 수성한 궁전. 야, 얼마나 좋겠어요. 뭐 러시아 궁전, 그 크렘린 궁 그런 거 비슷하게 그보다 더 몇 배, 수백 배는 이쁠 거예요. 요견 불례하고 멀리서 부처님 오는 거. 그리고 신심 없는 사람은 가까이 와서도 인사 잘 안 해요. 씩 쳐다보고 가버리고. 쳐다보고 가는 정도가 눈까지 흘기고 간다고 슝슝 이러고 간다니까. 그리고 법당 앞에 가서 무다히 가가지고 법당에 신발 벗고 들어가면 되는데 좀 복잡다고 부처님 나 알지라 이 알지라 이러면 뭐 어떻게 한다고 말이에요. 신발 벗기 힘들다 이거야. 아, 나 왔는 줄 알지라 이 나 가요. 요견 불례하고 반가우면 어떻습니까? 벗은 발로 막 쫓아가는 거야. 그리고 그리운 사람이 또 떠날 때는 문을 차마 닫을 수가 없어. 눈앞에서 사라질 때까지 바라봐주는 거고 올 때도 오기도 전부터 발 뒤꿈치 들고 그거 들어봤자 얼마 보이겠어요. 그래도 까치발 들고 문설주에 기대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거 해봤잖아요. 그죠? 동구 밖까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뭐 아파트 나가면 잘 가라. 나가면 춥다. 문 나누 쾅. 엘리베이터 오기도 전부터 문 쾅 닫아버리고. 그래, 그런 사람들은 사람 대할 때 보면 이제 엘리베이터 하나 서로 배웅하고 마중하는 거 보면은 신심과 불신의 차이. 그러면 뭐 말로가 비참한 거지 뭐. 말로가 비참한 사람들은 말로 할 수 없어요. 자, 원래는 말대니까 말 아홉 마리를 그 이게 말 아홉 마리를 마차에 끄가지고 달리면은 그게 마구 질주요.
자, 그 다음에 말 얘기는 그만하고 사자 얘기합시다. 사자자의 장음이라. 자, 보십시오. 이 근본부패를 말하는데 부처님께서 앉으셨는데 보살들이 한번 어뢰의 보살들이 등장해서 증명을 해야 되고 어뢰의 보살들이 또 운집을 해야 되고 어뢰의 보살들이 부처님을 찬탄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세종께서는 일체 보리수화를 떠나지 않으시고 즉시에 어디에? 수미산에 오르시어 제석천 궁전으로 향했다. 향하면 제석천 궁전은 그냥 얼음하고 냄새나고 이런 게 아니죠. 우리 금강경 설법할 때도 어떻습니까? 세족이 부자이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설법할 때는 삼매 들고 난 뒤에 설법할 수도 있고 설법한 뒤에 삼매 들 수도 있고 삼매 중에서 설법할 때도 있고 말로서 설법할 때도 있고 말 아닌 것도 설법할 때도 있고 대답할 때도 말로서 대답할 때도 있고 말 아닌 것으로도 누구 한번 얘기해봐요 이러면 손만 들면 그 사람이라 알잖아요. 그죠? 스님 부르면 이렇게 돌아봐도 그 말로 다 안 했지만은 대답은 다 된 거죠. 몸짓으로 할 수도 있고 생각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엔간하면 뭘 해야 돼요? 말로 하는 게 좋아요. 말로 안 하면은 말로가 안 좋아요. 그런데 말 안 할 때를 말을 하면은 말을 잃어버리고 말해야 될 때 말을 안 하면은 또 사람을 잃어버리죠. 저기 실력으로 장엄 자전하고 지 보강명장 사자 지자하니 기자가 시디 묘보 소승이라 천천 천급으로 현극 장엄하고 접십천금망으로 미부기상하고 십천종장과 십천종계로 주해 간열하고 십천정기로 이위수대하고 십천주영으로 주변 교락하고 십천의복으로 부포자상하고 십천천자와 십천범왕이 전우위요하고 십천광명이 위조요로다. 제석천이 곧 실력으로서 신심나니까 이 궁전을 장엄하고 보광명장 사자자를 놓았다. 왜 넓은 광명장 사자자를 놓았어요? 많은 중생을 널리 제도하려고 하면은 보광명, 작은 중생 제도하려면은 소광명. 예? 그 사자자는 모두 묘한 보배로 이루어졌으며 1만 층으로 흔칠하게 장엄하였고 1만의 금건물로 그 위로 덮고 예. 1만 가지의 휘장과 1만 가지의 덮개로 사이사이 두루 일산으로 이제 벌려 놓았으며 일만의 비단으로 띠를 들이우고 일만의 진주 영락으로 두루 엮어졌으며 일만의 어복으로 자리 위에 펴 깔았으며 일만의 천자와 일만의 범왕이 천자와 범왕도 1만 명이다. 만 명이 누가 세례받는 건 없고 일만이 상징하는 것은 무수하다 이런 거죠. 앞뒤로 둘러싸고 일만의 광명이 비쳐서 찬란하였다. 요 정도 해놓고 나서 이제 뭐 결혼식장 다 꾸미고 나서 이제 신랑 신부 입장이래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법상을 이제 딱 꾸며놓고 나서 제석천이 부처님께 청하다. 청불. 청하는 거는 또 이제 아주 법도가 있죠. 합장 공경하고 웃을 착지하고 눈을 잠시도 깜짝 안 거리고 우르르듯이 정말 간절한 마음을 해야 되는데 전화 제가 스님 내일 법문인 거 알지요? 빨리 오소. 이게 안 되죠. 옆에 물을 수 있는 스승이 계시다고 하는 거는 진짜 우리가 복받은 일이거든. 이때 자, 이 시에 제석이 봉이 열애하야 부치 자의에 곡궁 합장하고 공경 항불하야 이작 시연오대
설레세존이시여 설레선서시여 설레열애응정근각이시여 유언애미나사 처차공전하소서. 참 간절하죠. 이때 제석천이 열애를 받들어 자리를 펴놓고 그때라면 또 누가 그때 누가 받는가요? 이렇게 박보관 소리를 했었는데. 그 어떻게 물 먹고 그 밥 먹고 우리한테 이게 피가 저절로 돌고 맥박이 이렇게 뛰고 있는데 이걸 갖다 누가 받는가요? 할 수 있는가? 이게 다 사실이. 그러니까 저는 이렇죠. 이게 사실은 아닐지 모르지만은 진실이라잖아요. 진실. 뭐라 해야죠? 팩션이라고. 이 구성은 그 강계통 요새 누가 나오나요? 그 뭐 이 저기 사극 뭐 나온 게 있네. 기항우. 가가 알지라도 가로 생각해야 되듯이 이렇게 이걸 통해서 뭘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 마음의 밑바닥을 깨뚫어서 간다. 이 생각을 자꾸 가지셔야 돼요. 그 마음의 밑바닥을 깨뚫어 갈 수 있는 사람은 법을 청하는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항상 부처님 나 알지라 이래가 될 일이 아니고 제가 학인들 이렇게 쳐다보면은 아집이 세고 업장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순탄하지 못한 학인들이나 항마가 이렇게 낀 학인들은 예불 할 때 고개 멸합니다. 반야신경 하면 요만큼 내려간다, 요만큼. 제가 어른 선생님, 우리 어른 선생님 키가 얼마 크십니까? 어른 선생님 혹시 반비 하시는 거 보셨어요? 90도! 거의, 뭐, 여 사십, 막, 그 큰 어른 이만큼 내려가시는 것까지. 바깥에서 혹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그 굽히는 정도에 따라가지고, 나중에 아마 인생 90% 로비니까, 그래야 될 겁니다. 여도 그래야 되겠습니다. 부처님을 법문을 들려면 열애를 받들어 자리를 펴놓고 허리를 굽혀서 그리고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어떻게 뭐 적당하게 하는 게 아니고 공경하고 그죠?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잘 오셨습니다. 설례세존이시여 설례선서시여 잘 오셨습니다. 부처님 잘 오셨습니다. 열애 응공 정각이시여 오직 원컨대 불쌍히 여기시어 이 궁전에 계시옵소서. 이시 세존이 적수기청하사 임묘성전하시니 시방일체제 세계중에도 시일정여시하니라. 그때 세존이 곧 그 청을 받으시고 묘성전에 들어가시니 시방의 일체 세계 가운데서도 다 또한 이와 같이 하였도다. 세종께서 그 청을 받으시고 묘성전에 하나만 들어가시는데 시방일체세계가 이제까지 쭉 배워둔 게 그랬죠.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렇죠. 뭐 저 산에 소나무가 저래 많은 것도 신기해야 되고 도토리가 도토리만큼 해마다 열리는 것도 신비로워야 되고 일체가 다 늘 그렇다. 한 줄기 봄바람이 지나는데 매화꽃이 붉게 피고 희게 피고 크게 피고 작게 피고 그죠? 그렇듯이. 그 다음에 이제 제속천이 개송을 설하다. 뭐 재미는 없지요. 앞으로 더 재미없을 겁니다. 계속 재미는 없을 건데 환경은 조금 하다 보면 이렇습니다. 반복일 뿐이구나. 반복일 뿐이구나. 계속 그러니까 매일 내가 들고 있는 그 숟가락이 지겹지 않고 매일 먹는 밥이 지겹지 않듯이 매일 보는 환경이 지겹지 않습니다. 그런데 업장 두꺼운 사람은 매일 똑같은 일이 지겨워서 요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그래 재주고 12가지 있는 사람은 어떻게 굶어 죽는다죠. 굶어 죽는다. 이 시에 재석이 불신력으로 제 궁전 중 소유 아금이 자연지식하고 적자응염과 그 불소의 종재성근하여 이때 재석이 부처님의 실력으로 모든 궁전 가운데 있던 음악 소리가 언제 그쳤어요? 자연히
거쳐 쉬었으며. 부처님께서 그 청을 받고 언제 들어갔죠? 그 앞에 이시의 세존이 언제? 적수 기청하사. 언제 들어가셨어요? 입묘성전이나. 그 청을 받자마자 바로 가셨다. 그러니까 요놈은 잡념이 잘 없죠. 물을 먹고 싶을 때 언제 먹어야 돼요?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이래 망설이면 억영말리라. 의심하면은 말리 멀리 떨어져 버린다잖아요. 이때에 재석이 부처님의 실력으로 모든 궁전 가운데 있던 음악 소리가 자연히 거쳐 쉬었으며 곧 과거에 부처님 계신 곳에서 모든 성근을 심었던 것을 스스로 기억하고 개송을 말하였다. 재석이 이제 개송으로 이설 송원호대 해가지고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